강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다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쉬운 투자 곽상준입니다. 네. 네. 만만치 않았죠, 오늘도? 네, 오늘도 심리가 좀 많이 흔들릴 뻔했던 하루였는데요. 누가 댓글에 아침에 이렇게 쓰더군요. 어제는 이렇게 오를 거면서 왜 빠졌어? 이렇게 빠질 거면서 왜 올랐어? 또 네. 오늘은? 그래도 뭐 이렇게 빠질 거면서 또 왜 올랐어? 어제 또 왜 100포인트 올려줬는지 아, 그 정도 뭐 빠질 거면 연속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이상한 이벤트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장이. 시장도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정확하게 방향성을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 하락이나 이게 아니고 뭔가 애매한 이벤트가 있어서 너무 좋게 느꼈다가 너무 나쁘게 느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지금 미국 시장도 답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연준은 정말 누누이 3년이라 그랬죠. 3년 시간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큰 발언은 이거였어요. 다른 인사들이 연준 총재들이 현재 금리 별로 높은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채권시장 헬게이트 열린 거였죠. 네. 네. 아, 금리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미국 국채 금리가 저희 출근할 때 만났잖아요. 네, 1.6%까지 장중이었었죠. 네. 생각보다 변동성이 너무 컸다. 네, 그런 거였죠. 네, 1.5 위에서 놀다가 1.4대로 좀 하락하면서 증시가 좀 진정을 보이더니 네. 다시 1.5로 올라가면서 또 1시 넘어서 장이 또 많이 빠지기 시작했다가 다시 네. 1.5 아래로 떨어지면서 조금 소폭 하락을 만회를 했습니다. 예,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를 보면요. 고용회복에 대해서 청신호가 켜졌다. 그리고 7년물 국채 입찰에 붙였는데 수요가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부양책 지금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거든요. 오늘 그렇죠? 밤인데. 네, 그 세 가지 정도의 요인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의 지난주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1만 건 감소한 줄었죠? 73만 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기존 컨센서스는 82만 5천 건이었는데 예상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시그널이겠죠. 네, 그리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이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했고, 그리고 백신 보급에 따라서 이 실업사태가 진정되기 시작했다라고 했고요. 여기에 오늘 밤 미국의 하원에서 이제 경기부양책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 기대감 때문에 국채금리가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실업자 감소와 이 경기부양책은 경기 회복의 이제 시그널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에 맞게 포트폴리오 재편을 좀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계속 앞으로도 올라간다면 네.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이 또 필요하겠죠. 어떻게 해요?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에 제일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거는 할인율이 상승한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네. 그 이자는 곧 할인율이니까. 네. 그 월에 먹기 또 깡한다고 하면 10% 이자는 만 원에 1,000원 주는데 그거를 할인으로 받으면 9,000원이니까. 네. 네, 사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인 게 할인율로 사용하는 그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가 국채 금리거든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율이 늘어나는 거니까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전에는 뭐 5%로 땡겨왔다면 이제 6%로 땡겨오고 7%로 땡겨오고 하면은 할인폭이 점점 커져서 미래에 똑같은 이익이 나도 금리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기업 가치가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당장 올해 내년도의 이익보다는 좀 더 먼 미래의 이익이 기대가 되는 업종이잖아요. 지금 이익을 못 낸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여기에 예. 중요합니다. 지금 이익을 못 내는 기업이라도 미래의 성장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금리가 낮았을 때는 확실하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먼 미래에서 발생할 현금 흐름인 만큼 그만큼 금리가 올라갔을 때 더 크게 할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기업 가치가 좀 줄어들고요. 그에 반면에 이제 경기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금리가 오르는 거잖아요. 네. 경기 회복에 따라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1분기 실적부터 올라갈 그런 종목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은 당장의 1분기 실적은 할인율이 뭐 1% 올라가도 2% 올라가도 사실 현금 흐름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타격이 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 분자, 분모 할인율인 이제 분모가 아니라 분자의 영역에 좀 시장에 집중을 하면서 오히려 금리 상승 구간에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포트폴리오를 네. 그쪽으로 좀 재편을 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한 경기 민감주의 비중을 늘리고 성장주의 비중을 좀 줄인다는 네, 그런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금리의 모든 게 좌우되는 건 또 아니에요. 절대. 금리가 가장 중요한 게임의 룰인 거는 분명히 맞는데 예를 들어 금리를 뚫어내는 게 뭐냐면 실적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면 금리 다 뚫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고 모두가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지난번에 지난 1년 전에 그 코로나 사태에서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 온라인 관련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온라인 커머스, 이커머스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리고 뭐 노트북을 만드는 그런 각종 디바이스들 만드는 회사들 난리가 났죠. 넷플릭스를 등등 온라인으로 하는 기업들을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올랐죠. 근데 이게 워낙 성장주니까 성장주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성장주라고 할지라도 기업 이익이 증가하면 뚫고 다 돌파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주식에서 원칙적인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주식을 한다는 난 주식을 한다는 말을 없앴으면 좋겠어. 기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기업에 투자했을 때 그 기업이 여러 가지 파고들을 뚫고 나가면 나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실적이 좋으면 아 뭐 뭐가 있더라도 일단 뚫고 나갑니다. 이제 전체 시장 분위기가 좀 나빠지면 상대적으로 덜 받겠지. 그건 있지만 어쨌든 뚫고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실적이 좋을 것으로 발표하거나 기대했던 되는 기업들은 이 험악한 장에서도 빨간불 빡빡 내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 재편을 저도 며칠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네. 확실히 이렇게 좀 비중을 늘렸던 종목들이 하락할 때 좀 하락률이 덜하거나 오히려 상승했던 종목들이 나오면서 와, 이 저번에 한번 말했던 네. 그거 있잖아요.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이 아무것도 포트폴리오를 비운 상태에서 예. 이 과연 이 주가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할 것인가 예스라는 답이 나오는 종목만 편입을 하는 게 맞다. 네. 이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게 그만큼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오늘 같은 날 덜 빠지고 살짝 오르려고 시도하고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매우 좋은 기업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네. 이게 반등 국면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갈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죠. 네, 오히려 같습니다. 이럴 때는 많이 빠진 업종 물타는 것보다는 좀 덜 빠진 것들 중에서 앞으로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실적입니다. 무조건 실적이야. 숫자가 많이 나오면 가는 거예요. 네,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도 차량 그 자동차 주들 중에 다 빠지는데 혼자 올랐던 이제 기아차 관련해서 네.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네, 안 끝났다. 예, 애플과의 네. 협업이 아직 안 끝났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아차하고 애플은 이제 작년에 MOU를 체결을 하고 전기차 등의 8개 부분에서 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네. 협상 범위가 광범위해서 아직 여지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을 하면서 이 뉴스가 아직 협상이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별도로 라스트 마일에 대한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기아차가 장중에는 8%까지 올랐다가요. 결국에는 3%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네.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는 다 3%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뉴스를 한번 찾아봤더니 현대차가 애플과의 협업을 부인한 부분을 다시 네. 한번 찾아봤더니 자율주행 차에서는 어떤 협의도 없다라는 네. 발표를 했더군요. 다시 한번 기사를 보니까 네. 그렇지. 애플이 현대차하고 자율주행 차에 관해서 얘기할 건 없지. 차만 만들어줘. 자율주행 차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전기차는 걔네하고도 할 수 있지. 그쵸? 현대차하고 네. 네, 전기차는 할 수 있어요. 자율주행차는 같이 안 해도. 네.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좀 인식을 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라스트 마일이라는 새로운 협업 분야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서 네. 기대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일 자꾸 이런 뉴스가 뜨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리 봐도 통밥을 굴려봐도 없다니까 별로. 상대가 없어요. 애플을 상대할 상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저기 어디지? 지리자동차 뭐 볼보라인 있고 하니까 뭐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폭스바겐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중국차하고 협업을 해서 원하는 만큼 땡긴다? 아 갸웃합니다. 네. 네, 네. 우리 오늘 반도체주들도 미국 시장에서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많이 빠졌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반도체의 펀더멘탈을 보면은 서버 디램 쪽은 아주 성장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대만의 트렌드포스에서 전망을 했는데요. 2분기에 서버 디램 가격이 1분기 대비 10에서 15% 오르고요. 일부는 최대 2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거는 2분기 전망입니다. 이는 기존의 전망이 8에서 13%였는데 여기서 인상을 해서 상향 조정을 한 것이고요.
작년 하반기에 이제 서버 디램 재고가 늘면서 스마트폰, 그다음 PC, 게임 콘솔용 디램 수요가 늘었고요. 그리고 디램 공급사들의 서버 디램 생산 비중이 30% 수준으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공급 제약도 일어난 상태에서 올해 디램 공급사들이 생산량 증대에 굉장히 보수적인 가운데 네. 서버 디램 출하량은 3분기까지 높은 수요를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서버 디램 가격은 올 한해 한 40%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네. 굉장히 파격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장이 너무 엉망이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 뭐 지수가 5% 빠졌으니까 반도체 지수가 그러니까 오늘 좀 근데 어제 했던 하이닉스가 D램 EUV 공정에 앞으로 5년 2024년인가 5년까지 20대를 하기 위해서 4조 7천억 정도 돈을 쏟아붓겠다고 네. 한 거는 나쁘게 보면 할 수 없죠. 물론 이제 D램이 미세 공정으로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좋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실제로 수주, 발주가 양이 꽤 됩니다.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알아보면.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예,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10억 7,300만 달러로 전월 동기 대비 16.6% 증가했습니다. 예. 전월 동기면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입니다. 그렇죠. 네, 2월이 이제 비수기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수출 데이터가 두 자릿수로 상승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그렇지. 예, 서버 디램 시장에서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등의 기존의, 이런 대형 업체들이 서버 투자를 재개를 했다라는 소식도 알렸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월, 2월 달은 핸드폰 안 나가는 시기예요. 네. 핸드폰 부품사 제일 안 쉴 때가 1, 2분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 D램 수요가 제일 많은 쪽이 또 핸드폰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1분기 비수기고 2분기는 그야말로 비수기인데도 1분기 1월 대비 늘어났다는 거는 분위기 굉장히 좋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많이 생산을 차질을 빚는다라는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네. 테슬라도 어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생산을 모델 3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라고 하고요. 캘리포니아의 프리먼트 공장에서 생산 라인이 있는데 여기서 일시 중단을 통보를 받았다고 하고요. 네. GM, 포르쉐, 포드 등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네, 이 테슬라가 2019년부터 자율주행 반도체 칩은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에서 공급받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3의 생산 중단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 8% 정도 하락해서 네. 마감을 했었죠. 예. 반면에 이제 아이오닉5는 계약, 첫날? 사전 계약을 받은 지 하루가 지났는데 네. 어제 이제 23,760대나 계약을 했다고 하고요. 네. 국내 완성차 모델이 이렇게 출시가 됐을 때 첫날 사전 계약 대수로는 최고치라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기대가 엄청나고. 그렇죠. 예, 기존 최고치가 2019년에 출시한 그랜저였거든요. 음흠. 이것보다 6,500대나 더 많은 수치입니다. 엄청난 수치네요. 네,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저도 별로 차에 관심은 많지만 이런 거를 사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나침판님도 약간 흔들리지 않으셨나요? 아, 저는 아직까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 네. 아직 멀었네. 흔들렸으면 네. 이거 4만 5천 대쯤 초기 계약. 그렇죠. 제가 됐다, 흔들릴 그렇지? 정도면은 이거 사야 돼요. 현대차. 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 화웨이의 빈자리를 누가 과연 차지를 했을까요? 1월 달에 스마트폰 수출 데이터가 스마트폰 네. 이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화웨이가 아니라 이제 오포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오포가 잘 만들죠. 오히려 샤오미보다 나은 것 같더라고요. 네, 화웨이는 이제 오포에 밀려서 이제 3위로 밀려났고요. 오포가 근데 사실 작년에 점유율이 5위였어요. 네. 1위부터 말씀드리면 화웨이, 삼성, 애플, 샤오미, 그다음 오포였는데 물론 1월 달만의 데이터긴 하지만 1등으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네. 네. 카운터포인트의 전망에 따르면 이제 삼성전자와 애플이 화웨이의 빈자리를 꿰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2의 화웨이는 이제 오포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했어요 사실 그렇게 전망을 예.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당장의 실적이 많이 올라갈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HMM이 또 잠깐하고 공시를 냈는데요. 네. GS칼텍스와 6,300억 규모의 원유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네. 매출 대비 11.4% 규모이고요. 22년 7월부터 32년 7월까지 10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중동에서 한국으로 GS칼텍스 원유를 수송하기로 계약을 했고요. 네. HMM은 이 수송을 위해서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VLCC라고 하죠. 이거 세 척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KTB증권의 이제 추정에 따르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를 하고요. 영업이익은 8,800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전망을
하면서 목표가는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네. 상향을 했습니다. 금일 주가는 3% 좀 넘게 상승을 해서요. 5년 내 최근 5년 내 최고가로 네. 마감을 마쳤습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될 게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까지는 주가 오르는데 이익이 증가가 끝나면 아무리 싸도 주가가 안 오릅니다. 네, 그게 경기 민감주의 특징이죠. 네, 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 네. 꼭 나중에 와서 오 퍼가 300개 안 되는데 왜 주가가 빠져? 이렇게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나중에 되면. 네, 그게 네. 경기 민감주의 최대 조심해야 될 네.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너무 싸거든. 너무 싼데 주가 떨어져. 어려서 당해본 적이 있어서 그래요. 퍼만 계산할 때. 퍼만 계산했을 때는 퍼 계산하니까 너무 싸니까 샀는데 줄줄줄줄줄줄. 사실 모든 가치 투자를 공부했던 사람들이 겪었던 네. 시행착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네, 현장에 포착되어지는 그 저평가만 봐서는 안 되고요. 흐름을 보셔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장 끝나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중국의 외자판호가 이제 열린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26일 중국 게임업계에 따르면요. 중국 정부가 중국 내 주요 퍼블리셔한테 게임, 한국 게임 판호 접수를 재개하라. 라고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중국 역사를 다루지 않은 게임만 가능하다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하고요. 음흠. 중국은 2017년 이 사드 배치 이후로 한국 게임에 대한 언급도 안 했었는데 예. 작년 12월 돼서야 이제 컴투스의 외자판호를 하나 허가해 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용하다가 오늘 또 뉴스가 났는데 물론 이제 중국에서 나온 얘기라서 100% 신뢰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간으로는 게임주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큰 뉴스입니다. 자, 텐센트가 1위예요. 중국에서는. 네. 게임업체 텐센트가. 네, 그걸 기업할 필요가 있죠. 얼마나 큰 시장인지. 아까 네. 그 앞선 코너에서 Z세대가 돈 잘 쓴다고 했는데 그 세대들은 또 게임으로도 돈 잘 쓰는 세대입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상원에서 이제 경기부양책 최저임금 15달러 안이 최저임금 15달러 안이 경기부양책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포함이 되겠죠. 요거를 제외해야 된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네.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이 이슈 때문에 이 종족수 기준을 낮춰서 추진하려던 민주당의 강행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네. 기존의 민주당은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에 대해서 예산 조정권을 행사할 계획이었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 상원 의결 종족수가 60명에서 51명으로 낮춰집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지지 없이 단독 처리가 가능했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이 상원 사무처에서 최저임금이 정부의 예산이나 재정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산 조정 절차를 따를 수 없다라고 최종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원에서는 26일 본회의 표결에서 최저임금안이 그래도 포함된 채로 그대로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하원에서 통과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음 주에 이제 상원 표결로 가면은 그거 통과는 조금 뭐 어렵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조정 기간을 또 거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또 시간이 끌어진다는 얘기인가요? 네. 부양책 통과되는 게 2월 말에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3월달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가능성도 생각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는 이 높아진 금리가 조금 이 이슈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긴 하는데 예. 물론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주가가 오른다는 말은 또 아닐 수 있겠죠. 자, 오늘 기분 어떠셨어요? 오늘요? 오늘은 굉장히 바빴어요. 포트폴리오 조정하느라고 네.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네. 저는 뭐 조금 오늘은 이제 그저께 떨어졌다 어제 오른 걸 경험하셨으니까 약간 맷집이 생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냥 좀 답답하긴 하고 안타깝긴 하지만 그리고 현금을 다 쓰신 분들은 지금 이제 쫄리시기도 하겠지만 저는 더 큰 사이클이 지금 오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이 뒤쪽으로. 근데 지금 그 산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비포장 도로를 걷고 있는 거다 아시시다. 그래서 이 비포장 도로를 잘 통과하고 나면 상당히 높은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은 우리나라 3.1절입니다. 네. 그래서 휴장인데요. 3월 1일에 이제 미국에서 국채 물론 단기물이지만 이제 네. 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두 건이 있는데 요거 결과도 3월 2일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이 응찰률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응찰률이 그동안 2.4배 정도가 평균이었고요. 최근에 보면 2.2배 정도 수준 나오면 그다음에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경향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오늘 개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거의 한 3조 정도 주식을 샀지 않습니까? 그래, 3.1절에 대한독립 만세다. 우리나라 주식은 대한 주식 대한 사람에게 뭐 이런 느낌을 국뽕은 아니지만 그래 잘 됐다 우리가 갖고 오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연준을 계속해서 보면 내일 아침, 토요일 날 아침에도 제가 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주눅 들어야 될 때이냐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예. 지금 얘네들은 태도가 진짜 인플레이션 하겠다는 거니까, 진짜 인플레이션 하면 저는 주식 자산이 현금 자산보다 훨씬 더 좋은 자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피해갈 수 있게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알아서 물건값을 올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피해가 줄 거기 때문에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기업에 내 현금을 맡기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국면 아니냐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확실히 구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금리가 네. 이제 저금리를 지속을 하는 시기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기는 명확히 다른 구간임을 이제 인지를 하고 포트폴리오도 재정비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물렸다고 그냥 몰라 하면서 이제 눈 감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빨리빨리 머리 굴려가지고 재정비를 하는 게 수익률에 네. 올라오는 반등 구간에서는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는 좀 분명히 바뀌어지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경기 순환주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은 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연휴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안녕. 안녕.